네, 어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세금 얘기인데요. 이름하여 반려동물 보유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 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를 해서 이렇게 어떤 조성된 돈을 동물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직 뭐 공식 발표까지 된 건 아닌데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볼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아마 그 관심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의견 좀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전문가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좀 그 결론부터 이 세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긍정적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저는 보유세라는 표현은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는데요. 아, 보유라는 단어가 좀 그런가요? 네. 이건 생명체라기보다 정말 무슨 뭐 물건 소유물이라서. 그렇긴 하네요. 네. 저는 차라리 뭐 양육세라든지. 네. 아무튼요, 예. 네. 일단, 사실 이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것에는 또한 이렇게 너무 쉽게 이런 생명체를 키우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 사회는 동물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여러 뭐 지자체건 국가건 동물에 관련된 정책을 시행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분들의 또 세금도 사용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동물 뭐 사회 변화에 따라 어떤 동물 복지 문제가 개선되는 건 현실인데 그분들의 돈까지 사용하냐 이런 논란까지 돼서 오히려 동물에 대한 어떤 그 배려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런 뭐 어쨌든 글자들에서 이 보유세를 도입해서 그 돈으로 다시 말해서 그런 그 동물 복지에 사용하거나 예. 이런 유기 동물에 방지하는 데 사용된다면 예. 저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은 외국에서 실제 그 실행되고 있는 외국에서 이미 많이 그 이 그 관련 세금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요거 이제 세세히 들어가면 이제 다양한 어떤 그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는 많은 나라들이 실행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이게 뭐 전 국민한테 네. 걷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한해서 이제 그 양육세가 와 그 표현이 좋다라는 네. 아렐님의 그러니까 유튜브로 아렐님이 그러니까 명칭은 양육세가 괜찮네요 이렇게 이제 보내주니까 저도 그냥 양육세라고 할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한정해서 양육세를 걷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네, 맞습니다. 접근법은. 네. 네네. 그래서 그건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이 유기동물을 입양한 분들은 그렇게 해서 키우는 분들은 또 세금 안 내야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그 배려 제도가 같이 함께 합니다. 예, 일단 그 고민의 출발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 뭐 유기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또 이제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그러니까 쓴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고 징수를 할까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그 집행의 전제가 돼야 될 것들은 네. 이런 이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가 제대로 좀 이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전제죠. 네. 예. 네네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약간 뭐 몇 년 유예 기간 후에 아마 나름대로 검토한 후에 집행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다 그 등록하고 또 현재 우리나라의 이 반려동물에 대한 법령이 굉장히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 국회에서 정리해 줘야 되는데 뭐 서로 법이 상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좀 정리도 해 주고 그리고 이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 자체는 유도해서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제 이것도 개로만 한정이 된 건데 등록률이 네. 27%밖에 지금 안 된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그런데 벌써 이제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 그 9579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네. 엄청 버리지 않을까요? 반려동물을. 아, 네네네. 이런 네네. 또 걱정도 따라오고 있거든요. 아, 이건 뭐 당연한 그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어떤 그 제도가 안정되기 전까지 좀 충분히 도입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런 물론 이제 보유세가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유기를 했을 수 있는 분이라면 예. 언젠가는 이 동물을 뭐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라는 게 고령화되면서 많은 치료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예. 그럴 때 충분히 버릴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뭐 소에게 보유세 도입으로 또 유기가 늘어난다면 막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그 하나의 과도기지 그런 정도의 분은 또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것이. 이거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매기지 않아도 또 버릴 사람 버린다. 네네네. 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말. 오히려 이런 세금을 통해서 책임을 지고 예. 내가 정말 생명체를 키우겠다. 오히려 즐겁게 그렇기 때문에 뭐 소에게 이 양육세는 안 내고 싶다. 예. 이런 정도의 문화를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전해들었는데요. 지금도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 게 그건데 MBC 미니로 권미연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유튜브로 네. 김혜경님도 마찬가지인데 세금을 매기기 전에 동물병원 의료보험이나 좀 제대로 그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 이거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시는 예. 이렇게 유기동물을 입양한 분들에게는 동물에 대한 의료보험을 지원하는 제도도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점으로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 동물에 대한 의료보험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이 각 동물 질병에 대한 표준 코드화가 선행돼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네. 병원에 가서 어떤 질병을 진단받으면 네. B라는 병원에 가서 똑같은 질병으로서 코드가 딱 정해져서 이 의료보험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네, 이거를 위해서 이제 수의학계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아, 논의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다만 아직 그 사람처럼 이 그게 딱 정리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 의료보험이 아직 정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건 예. 지금 이제 선행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이런 그 질문을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주 대표적으로 5719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대표적으로 읽어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면 네, 네. 시골 과수원에서 멧돼지 등 삼진성 때문에 그 키우는 개는 반려동물입니까? 가축입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반려동물의 범위를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네, 네.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어떤 정말 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폭이 있게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주신 질문이 바로 관련 법안을 좀 더 정리하면서 정리돼야 될 내용들이죠. 네, 그건 역시 어떤 우리 문화권마다 틀리기 때문에 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역시 저는 속물인가 봐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다른 나라에서 지금 그 보유세 아니 양육세 걷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얼마쯤 걷어요? 나라마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네. 1년에 한 15만 원 정도 컸습니다. 아, 15만 원이요? 네, 예, 그럼 뭐 예. 매달 한 만 원꼴이죠. 예. 그럼 뭐 그게 꼭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건 역시 논의됐을 때 아마 그보다 좀 작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만약에 근데 이제 그 액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네. 뭐 동물 복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동물 구호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떤 환경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런 여기에 그러니까 투입되는 국가 예산을 이걸로 전부 다 이제 충당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금액을 여쭤봤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로 뭐 100% 가능하냐 아니냐는 또 다른 얘기고 왜냐하면 그건 역시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이기 때문에 네. 결국 사실은 이 양육 동물 양육소의 기본적인 취지는 책임지고 이 생명체를 내가 키운다라는 어떤 문화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 일정 부분을 우리가 이 키우는 분들이 오히려 이 능동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서 좀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라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교수님도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네, 저는 예, 이 고양이 두 마리입니다. 아, 반려묘가 두 마리 있군요. 네. 만약에 이 세금이 이제 그 찬성하셨으니까 네. 만약에 기꺼이 내실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네. 이 외국에서도 이런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 등록이 이제 강아지에만 되고 있습니다만 네. 고양이 이런 데도 다 이제 등록제가 진행돼서 예.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의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그 문자에 대한 좀 답변만 부탁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네. 교수님. MBC 미니로 네. 박영준님이 주신 의견인데요. 차라리 반려동물을 유기견 데려갈 때처럼 자격심사와 허가제가 나을 듯한데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사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등록과 더불어서 네. 그런 어떤 이 기록 네.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는 pet
패스포트라고 부릅니다. 아, 예. 그 동물에 대한 그 모든 사항이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데려갔고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교육 후에 데려갔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나와서 예. 이 동물마다의 그 여권 쉽게 말하면 여권 같은 게 이제 알겠습니다.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 등록제도 좀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의견으로 그다음에 네. 보유세보다는 양육세가 그 편이 더 좋다는 말씀도 제가 귀에 와서 꽂혔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 수의학과의 우희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